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제 친구를 모셨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는 선수들이 다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주식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지금 여의도 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그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열심히 하는. 분석을 열심히 하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보다 먼저 애널리스트를 그만두시고 뭘 하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세요? 일단 그 제가 작년 10월 달에 퇴사를 했고요. 딱 1년 전에, 저보다 1년 전에, 딱 1년 만에.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 생활은 그래도 만 5년은 딱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너무 조금밖에 못하고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어떤 걸 했냐면 두 달 동안 시장 조사를 좀 했고요. 도대체 어떤 시장으로 리서치가 방향이 나갈까 이런 생각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왔어요. 아, 리서치 자체에 대한? 네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여기 효석이처럼 이제 운용사에도 있었는데 이제 리서치를 좀 하다 보니 리서치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뀔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되는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하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엄브렐라 무슨 뜻입니까? 엄브렐라. 일단 우산인데 우산. 네, 엄브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립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산살이라고 하는데 우산살, 우산 이렇게 살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제가 성향이 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좀 뒤에 빠져서 도와주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엄브렐라의 립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하나의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을 의미를 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라고 막 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증권사에 소속된 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립 리서치라고 해서 여러 이제 독립해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스스로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일단은 뭐 조사 분석 경험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애널리스트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는 분석가잖아요. 그쵸. 주식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하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자기가 자신 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저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을 모아서 이제 어플에다가 올리고 어플에 이제 유저분들이 결제를 뭐 인앱 결제죠? 인앱 결제를 하고 뭐 싫으면 바로 구독 취소도 하고 그래서 좀 뭐 구독과 취소가 좀 간편한 앱을 선호하다 보니까 앱 개발을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죠. 그렇죠. 좋은 콘텐츠를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시고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데 이게 빠지는 걸 좋아한다. 근데 여기 제 채널에 왜 나오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뭐 여러 번 저도 요청을 받았고 저도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넥타이도 매시고. 넥타이는 제가 오랜만에 맸습니다. 진짜 저 넥타이 안 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어떻게 양복을 입고 살았나 모를 정도로 제가 16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뒤로 따진다는 자체가 이제 저는 좀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조직원으로서 해서 같이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랫폼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다 제가 혼자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CP분들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레베뉴 쉐어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뒤로 빠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회사를 본인이 만들어서 만약에 리서치 자료를 누구한테 제공하려고 하면 그게 인풋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느니 그냥 컨텐츠만 편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 초기라서 돈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쵸. 어쨌든 근데 주호를 옆에서 보면은 저도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리서치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전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인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제가 CP분들이 이제 컨텐츠만 제공하고 저희가 다 영어 닉네임을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니를 쓰고 있고 데니 뭐 주식 전략하는 제이, 그 다음에 뭐 B
미술품을 하고 있는 비비. 아, 미술품 그 네. 인기 많더라고요. 네, 미술품도 네. 네, 인기는 많은데 이제 구독을 많이 안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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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비비, 비비님. 어,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IPO 전문을 하는 찰스님. 네. 그 다음에 핀테크 전문을 하는 피터님.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로서 투자 클리닉을 하고 있는 이제 조니님, 이렇게 종목, 개별 종목들을 분석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각각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올리게 되는데, 뭐, 네네.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올리진 않습니다. 제가 검증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거치신 분들이라, 참, 막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네. 그쵸.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팔고 거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랑 이제 주호랑 계속 얘기하고 고민했던 주제도 그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매스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삼아야 되냐, 네. 아니면 진짜 정말 그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네. 고객을 삼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다 지금 공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이직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하려고 하는데, 네네. 뭐 회사 소개는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효석이는 이제 매스 대상으로, 개인들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넓혔고, 저는 이제 고객 대상을 이제 자산가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메일 같은 걸 좀 개인들한테 많이 받거든요. 개인들한테. 구독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인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네, 아무래도 근데 뭐 들어와서 근데 효용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효용 없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봤을 때 구독을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제가 볼 때 뭐 여의도에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매스와 어떤 VIP와의 접점이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지불 의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저희 이제 효치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의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해준다라는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희 채널에 오셨으니까, 이제 또 종종 이제 나와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뭐 저도 보면은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항상 우리는 아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 그것이 비단 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제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MZ세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요즘에 NFT도 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는 MZ세대의 소비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딸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제가 파악을 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2병 안 걸렸어요? 네. 중2병? 뭐 주말에만 제가 보기 때문에 평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봐서. 근데 이제 MZ세대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매스랑 VIP를 허무는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좀 제가 최근에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뭐 특정 그래요?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얘기가 맞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그 곱씹어보면 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긴장했니? 왜 그러냐? 나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NFT 얘기하고 막 기술적인 얘기 이런 것도 좋은데. 네네네. 사실 NFT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냐? 그러면은 MZ세대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MZ세대를 뭐 어떻게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MZ세대랑 이제 가장 쉽게 저희가 와닿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효석이랑 제가 이제 X세대입니다. 저희 명확한 우리 MZ가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갑니다. 예. 일본은 밀레니엄 뭐 1년 차이로 안 되는 건가? 1년 차이로 안 돼요. 1년 차이로. 예. 밀레니엄 가장 마지막 막차 탄 밀레니엄이 80년생인데요. 80년생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밀레니엄 끝세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랑 제가 볼 때 큰 성향 차이는 없습니다. 80이나 79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생일이 늦기 때문에 전 80에 좀 가깝죠.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조금 더 밀레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 때 이제 어렸을 때 X세대한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에 저희가
양쪽을 다 경험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저희의 또 장점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디지털 유목민이다. 아. 자연스럽게 내가 디지털로 이동한다.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대인데, 네네네. 그 MZ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아날로그를 몰라요. 아. 네. 아날로그가 불편해요. 아. 만나서 종이로 쓰고, 뭐 하고 요즘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학생들이 책을 다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아이패드 공부 활용법이 유튜브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책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이게 책 뭐. 일부러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게 공부는 안 하지만 항상 옆에 끼고 다녔던 가방을 항상 무겁게 이렇게 가고 책도 이렇게 해서 막 무슨 학과인지도 써놓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저희가 이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어떤 주식 투자 전략과 시장의 변화는 있는데 좀 많이 흐름을 놓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제가 최근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서 그 주변에 MZ 만나고 다니는 MZ 세대들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95년생 이제 펀드 매니저 동생분들이 다행히 이제 좀 저랑 교류를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95년생? 네. 야, 그러면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삼촌이라고 그러니 너한테? 그건 아니고 정말 아닌가? 삼촌이 아니고 이제 뭐 네, 그냥 뭐 16살 차이 나는데 네, 그러면 네, 잘 모셔야죠. 아, 네, 그러니까 MZ 세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뭐 약간 95년생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리서치부터 먼저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이 알아낸 게 뭡니까? 일단은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MZ세대가 생각보다 좋은 가진 특성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저희가 조금 X세대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 세대에서 좀 놓칠 수 있다는 점은 첫 번째로는 네.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네. 아마 이거 듣고 있는 효친님 중에서도 MZ세대 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그 공정성이 저는 이제 돈줄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돈줄? 네. 뭐예요? 예, 돈으로 혼내준다는 거죠. 아. 제가 돈을 뭐 갑질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서울에 어떤 음식점이 선행을 하는 걸 봤어요. 선행을 한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음식점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차피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까지? 그러니까 주문만 하고 전화해서 음식은 배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효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을 기부할게. 이런 컨셉이 이제 돈줄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X세대랑 틀린 걸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X세대는 일단 효용 가치를 좀 많이 따져요. 아, 네, 저희는 그치. 돈을 내면,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쓴 걸까? 맞아.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정성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 X세대가. X세대는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뭐 70년대, 80년대 정권 저희가 힘들었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환경에 저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불합리한, 기성세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좀 찾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공정성과는 약간 좀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느꼈을 때 불합리하다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공정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뭐 좀 약간 MZ세대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을 공정성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팬슈머겠죠. 우리 효친님들이 이제 이 이호석 씨를 따르고 믿고 하는 이유가 따르고 믿고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좀 재밌게 네, 팬심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팬슈머를 이제 팬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팬슈머라고 함은 결국엔 저희가 컨슈머의 합성인가 보네. 그렇죠. 팬심이 있는 사람이 하고 컨슈머. 네, 여의도에서 이제 며칠 전에 그 KB의 이선화 연구원이 이제 썼던 리포트가 되게 핫했죠. 네. 팬투원이라고 팬투원 팬이 이제 결국에 돈을 벌어준다. 저희가 플레이투원 이런 어떤 리메이드 게임 얘기만 하다가 돈 버는 방법이 많이 바뀌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단순히 팬이어서 돈을 쓴다 이게 아니라요. 자기가 팬이고 그만큼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셀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리셀테크. 네, 리셀테크 제 X세대를 물어보면 리셀테크 하나도 모르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리세일 사가지고 바로 판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리셀테크의 시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뭐 마이클 조던, 명품? 네, 어, 마이클 조던 신발부터. 네, 사실 리셋테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명품 아시는 것처럼 네, 신발, 뭐 이런 것들,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 요즘에 슈퍼카도 네. 사다 팔면 돈이 남는다며. 그쵸, 이제 왜냐면 지금 주문하면 1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직구적으로, 그다음에 어. 가격이 점점 오릅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올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모델이 지금 그때 샀던 가격보다 높아요. 아 이런. 네. 아, 이런 네, 정말 그렇죠. 계속 어. 그 강조하셨잖아요. 그 자산이 그러니까. 어. 풀 레버리지 시대에 자산을 익스포저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결국엔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셀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 같은 걸 좀 볼 수, 신발 모자 같은 걸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은 저희는 리셀하면 뭐 중고품 팔아가지고 돈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많습니다. 저희 세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데서 경매로 나온 신발이 막 5억, 6억에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보통 저희가 그런 X세대가 그걸 딱 들으면 신발이? 어, 네,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그 부자가 샀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를 경매로 사는 친구들은 MZ세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LP판 한번 볼까요? 저 LP판 사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저희는 어렸을 때 집에는 LP판하고 아, 본 적은 네, 있어. 네, 전축 어. 이런 게 있었죠. 맞아 근데 저희가 더 커가지고서는 다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하면서 LP를 저희가 아예 산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LP를 제 돈 주고 산 적을 한번 없고 이제 구경 간 적은 있습니다. 네, 구경 가서 이제 보기만 영화에서 하죠. 보는 정도. 네, 영화에서 보는 정도. 근데 이 LP판 구매 지금 50%가 MZ세대. 왜 사? 그냥? 자기는 과거 향수가 재밌어. 아, 그 친구들은 재밌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행위나 아니면 제품들을 소비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뭐 복고풍. 복고풍도 지금 열풍하면 X세대 중에 복고풍처럼 입고 다니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좀 홍대나 신촌 이런 데 거리를 가보시면은 네. 약간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복고풍으로 약간 빅, 이렇게 좀 큰 마이를 입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부 다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성향이 내가 재밌는데 내가 효용을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거죠? 명품을 살 때도 명품 40대가 되면 이제 명품을 좀 입어야 돼 아니면 옷을 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많이 신경 쓴다면 이 친구들은 본인의 효용, 그러니까 남의 효용과 본인의 효용을 했을 때 자기의 효용을 효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MZ는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공정성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팬슈머 얘기했고 네.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 투자에 좀 적극적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실 뭐 그 여기 그 지금 효석님 효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칭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효석이라고 그래. 네, 제가 네, 포스터한테 반말을 하기가 제가 아니 그냥 반말해요. 네. 반말해. 그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생 때 네. 뭐 학생 시절을 좀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0년 됐어 벌써. 그쵸. 20년 넘게 거슬러 가야 돼. 너무 나이를 많이 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아 고등학교까지 네. 20년 30년 네. 가야 돼. 30년. 네 30년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통장이 얼마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 있었나요? 통장이 네. 뭐 없던 없던 거 뭐 저축 뭐 몇 백만 원 정도 있지 않을까? 몇 백만 원이면 굉장히 부자고 물론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기억이 없죠. 재테크나 이런 거에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등학생 되면 뭐 대학교로 가야 돼. 대학교 가면 학점을 따야 돼. 취직을 어디 해야 돼. 이것만 저희는 신경을 많이 시험 써야죠. 공부해야지. 네, 무슨. 시험 공부 학점 관리해야 돼. 막 투수 방어율 이런 거 없어요. 약간 산업공상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어디 무슨 뭐 그런 걸 하냐. 그렇죠. 이런 어디 느낌으로. 돈을 따죠. 뭐. 그래. 약간, 아이고 상스럽게. 뭐 이런 예, 느낌이었지. 돈은 학교 다닐 때 선배가 내는 거지. 그렇지. 뭐 약간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술 먹을 때도 돈 2만 원씩 걷어서 술을 먹고 그렇죠. 돈 2만 원만 있어도 야 너 맥주 마시러 가자 뭐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한번 지금 보고 계신 효치님들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한번 나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저축을 얼마나 하셨는지. 아 MZ세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좀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계좌 인증을 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 막 20대 초반이신데 막 몇천만 원 있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때는 돈을 이렇게 받으면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효율적인 소비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정보가 많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뭘 좋아하는 걸 막 리셀테크 막 신발을 사고 싶다 하면 이게 신발도 소비도 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실제로 신을 신발, 투자용 신발 따로 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조금씩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의 딸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 통장에 얼마 있냐를 물어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저축을 조금씩 해주고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과연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한테 제 통장에 몇 백만 원 있는지를 물어봤었나라고 생각하고 이 경제 개념이 있었나 돈에 대한 개념이 있었나 어렸을 보면, 때 어렸을 때 네 사실은 저희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받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엄마 줬지 뭐 네 그냥 엄마 주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가서 뭐 딱지 좀 사고 팽이 그쵸, 사고 뭐 약간 아, 이러니까 너무 시골 사람한테 도시 사람인데 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제관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트렌드가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부자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네. 이제 꼬마 부동산 이런 거 좀 관심있게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한남동을 갔는데 거기 한남동 부동산 아주머니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러 와요 이러는 거예요. 아, 집을? 예. 그래서 아. 제가 가격을 잘 안 본대요. 그분들이. 아. 그러니까 그냥 한남동이 나 좋아. 한남동이 나중에 여기가 중심이 될 것 같아. 그럼 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돈을 막 투여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S세대들은 맨날 은행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계산하고 있고 아니 돈을 어디서 벌었길래 그렇게 아마 뭐 코인이나 미술품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고등학교 때 돈을 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요 막 노래방 알바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뭐였지? 예, 뭐 진짜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산수 풀었지 뭐 그때 네,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학의 정석 네. 풀었지 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강요 받았죠 스터디 투 언으로 공부 못하면 뭐 돈 못 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이었다면 지금은 공부를 못해도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인 소양 이제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성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일치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완전 땡큐인 거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모자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시계를 너무 좋아해요 제 취미가 이 취미가 이제 어떤 직업이 되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엄마 아빠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 얘야 집에 가서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 하윤이도 지금 맨날 엄마가 숙제해야지 밤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네. 그건 이제 뭐 주어 생각이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좋아요. 어쨌든 네. 근데 MZ세대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친구들이 이미 그런 행동이나 활동이나 이런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 그렇죠 예. 네, 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인 공부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네. 이제 뭐 네네 아니 솔직히 솔직히 나도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서 그렇긴 하지만 네.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긴 해 지금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네네 아니 옛날 막처럼 막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한다고 이게 될까?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10년 후 미래 를 생각해 봤을 때 10년 후에 이게 지금 공부해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네. 생각 많이 들어요 나도 근데 솔직히 이 말을 차마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못하는 이유가 네. 내가 대안이 없어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 그래서 말은 못해 근데 네. 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게, 네. 이게 과연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될까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저는 뭐 저희가 이제 뭐 자꾸 미래를 전망을 하자고 뭐 저희가 옛날 어렸을 때 엘빈 토플러의 뭐 미래학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예측이 안 되는 미래에 제가 대응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얘가 잘 될까 보다는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뭘까 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교육 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인공지능학과를 나오셔 전공을 하셨지만 네 맞죠? 인공지능? 그때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었나요? 그냥 그때는 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그때는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 단계에서도 할 일이 많았어 근데 지금 데이터 마이닝 할 필요가 없잖아 데이터는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바뀐 거고 그 빅데이터가 이제 AI로 이제 불리는 건데 이름만 바뀌어도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데이터 마이닝 하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그런 이제 인공지능들이 지금 다 모든 거에 이제 적용이 될 때 그렇죠 가장 인공지능이 어려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언어라고 생각하고 언어 네. 맞아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말하는 거 대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건 약간 제가 맨날 집에서 하는 얘기라서 네.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아. 이거는 로봇가 절대 못하는. 아. 같은 헤어 디자이너도 효용이 저희가 틀리죠. 아. 네, 운전을 한 시간이라 해서라도 내가 깎고 싶은 분한테 깎는 게 이제 저희의 아. 이제 그 니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차별화된 뭔가. 그죠? 그죠. 어, 자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답은 내가 답은 내지 못하지만 네.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 뭘 좋아하는지를 네. 진짜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 어린 친구들은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 집요하게 끝까지 파보고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세요? 저요? 네, 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의견 나누고 그걸 또 쉽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받는 피드백 있잖아요. 효치님들이 아 좋았어요 이렇게 받는 피드백이 저를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칭찬에 옛날부터 약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네네.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게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잘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좀 얘기가 좀 샜지만 어,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더 있죠. 그렇죠. 이제 뭐 그거를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좀 저희가 승화를 좀 시켜보면 이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네요. 네. 또. 네. 뭐 저희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구조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투자분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단기 실적보다 단기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중소기업이나 어떤 삶의 변화,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너분들이나 CFO나 어떤 IR 팀장님들 만나면서 제가 얻었던 어떤 아이디어들, 네. 그 아이디어들을 투자자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해주고 이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세상의 변화를 뉴스로 자기가 본인이 느끼셨을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그 애널리스트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리셀테크 이런 걸 해보면은 결국엔 나오는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스노우를 갖고 있어요. 스노우가 이제 보니까 분사를 했더라고요. 아, 어떻게요? 예. 네이버에서 분사를 했죠. 아, 몰라요. 보통 잘 되면 아, 그냥 스노우로 분사. 아, 스노우가 네, 분사를 했다. 네, 스노우가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라는 업체는 이제 리셀 테크 플랫폼이 이제 크림을 런칭을 했죠. 그래서 런칭을 했는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키 커뮤니티를 이쪽에 샀는데 뭐 이게 뭐 대기업이 횡포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저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향후 밸류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플랫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정품 가품 여부를 사실은 플랫폼 자체 업자들도 이게 다 검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NF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걸 접목시켜서 정품 인증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옛날에 저희 정품 인증한다고 했으면 어떤 거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 화장품 정품 인증 혹시 기억나십니까? 몰라요. 네, QR코드 뭐 아, 그렇죠. 뭐 정품 스티커 이런 시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NFT라고 하면은 뭐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아, 이런 걸 하면서 가품과 정품을 빠르게 좀 구별해 줄 수 있는 효용을 준다면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쪽과도 좀 연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뭐 VC 되게 유명한 알토스 벤처스나 이런 데서 이미 펀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희가 고민할 거는 이런 것들을 혹시 비상장으로 나왔을 때 살 수 있냐. 뭐 그건데 사실 이거는 전문 투자자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 이런 업종이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피어 그룹을 당연히 만들겠죠. 다른 대기업들도. 그럼 이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장할 때 밸류가 얼마일까. 분명히 비싸게 올라올 거고 더 비싸게 될 겁니다. 돈을 벌 때 상장을 하니까요. 근데 이럴 때 저희가 이걸 놓치지 않으면 아 이거는 그냥 저희가 피상적으로 아는 항상 말씀하시는 무형자산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MZ세대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방향성 내가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향성에 투자하는 건데 이제 X세대랑 MZ세대와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이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X세대 이전 세대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뭐요?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버블이 끝나면 뭐 다 없어질 거다. 걔한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 지금 MZ세대가 예전에는 어떤 한 자산으로 돈을 좀 버셨다고 하면 그 자산에 그냥 믿음으로 투자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꼭 그 주식에 약간 좀 이렇게 올인하신 꼭 그 선후배들이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거의 학업을 전폐하고 주식을 많이 하고 네, 게임하듯이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제 갑자기 고시 공부한다고 해요 4학년 때. 그럼 왜 그러냐고 보면은 왜 그럴까요? 깡통? 네, 깡통이 깡통 났기 때문이죠. 그때는 정보가 이제 본인이 버는 거가 이제 그때 이제 옛날에 네. 이제 뭐 저희 제 잘 아는 그 하기 형도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X세대인데 그 형이 옛날에 이제 주식 했던 거 얘기 들어보면 매경 신문 아침에 나온 거 보고 그때도 우리 보면은 신문에 무슨 종목 올랐고 빠졌고 아우 이것도 이래 이거를 신문으로 아침에 알았잖아.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정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좀 깜짝 놀랐는 게 제가 16년도에 운용사 있을 때 제가 하도 심심해서 아침에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리포트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워서 신문을 보니까 흐름이 좀 잘 익혀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MZ세대랑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뭐, 네네. 자꾸 이런 옛날 얘기하면 네네네. 안 되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세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벌었다고 해서 몰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 분산해서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아 정말 많아.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연륜 있고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항상 경험 아이고 어린애들이 저러다 큰일 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지만 물론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옛날에 우리 때 그 나이 때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뭐 그냥 소비 행태나 아니면 어떤 걸로 좀 보시면 저희 X세대 같은 경우는 좀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좀 좋아해요. 오프라인 만나서 서로 눈빛도 보고 MT 가고 만나서 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한다면 이 디지털 내러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MZ분들은 정보의 취득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이 정보를 조합해서 본인의 사업 판단하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저희 때보다 저희 때는 뭔가 확실한 걸 원하고 막 하는데 지금 MZ세대는 뭐 어떻게 조각조각으로 뜯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드시는 이런 단계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희도 한 진짜. 20년만 좀 늦게 태어날지 됐으면 참. 아니 뭐 근데 뭐 저는 만족합니다. 언제 또 다시 태어나 또 언제 살아 또 힘들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만족하는 걸로. 그러면 또 있나요 저희? 뭐 아무래도 미술품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저희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의 그 비비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미술 전공 당연히 그 예술학을 전공하셨고 뭐 국내 이제 뭐 예술학 전공하는 뭐 학교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그렇죠. 탑티어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콘텐츠를 쓰시는데 그 콘텐츠를 쓸 때 제가 좀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아 미술품. 제가 미술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되도록 써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아마 뭐 채널이나 이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무료로 좀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브렐라 리서치 그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이렇게 쓰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 이제 어떤 뭐 요즘에 핫한 이우한 작가라든지 뭐 지금 경매 1위죠. 이런 분들 얘기를 좀 손쉽게 눈높이를 저희 일반인 눈높이에 낮춰서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자산가들이 다 미술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산가들 분 중에 제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좀 힌트를 좀 얻었어요. 3, 4년 전에 어떤 분이 뭐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몇 배우 있으신 것 같은데. 미술품 모임을 자기가 이제 갔는데 5천만원짜리 그림 사람한테 자기 그렇게 사기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5천만원짜리? 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의 이제 지식 수준과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 정보력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5천만원을 투자하기엔 자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돈이 많아도? 네, 돈이 많아도. 불확실성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돈을 왜 내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쵸. 아니 뭐 이해를 못하도록 지르려더라도 해봤어야지 하잖아. 저도 아직은 솔직히 그림을 왜 사는지 좀 잘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효용을 못 느낀. 또 X세대 나왔네. 또 어쨌든 맞습니다.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효용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려놓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집에 그려놓고 자랑용으로 사시고 이랬지만, 그치. 요즘에는 이제 그림이 되게 쉽게 좀 구할 수 있었어. 이제 유통 채널이 좀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거래가 되는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딱 미술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미술관? 네, 박물관? 네, 미술관, 갤러리를 가죠. 가서. 근데 저는 수중에 돈이 뭐 500만원도 없어요. 이래서 갔는데, 딱 봐도 그림이 몇천만원짜리 그림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예요. 네, 큐레이터가, 큐레이터가 다가옵니다. 무섭죠? 그치, 뭐라도 그치. 말을 시킬까봐. 그, 뭘, 네. 뭘, 뭐, 쭈뼛쭈뼛 하죠. 네, 쭈뼛쭈뼛. 약간 저희가 이제 명품 매장을 학생 때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데도 되게 가슴이 이렇게 좀. 그죠. 저는 좀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예전보다는 어떤 미술품을 전시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작가들도, 유명 작가들도 좀 많아지고. 옛날에는 한국 미술품 하면은 야 이거 뭐 단색화 빼고 뭐 있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작가들 이름을 웬만하면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낸 건데 본인이 관심 있는 작가들 거는 인스타 마파를 해가지고 본인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작가가 어떤 걸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가가 그리고 있는 중간 그림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거 저 살게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게 있으니까. 그만큼 정보 취득의 채널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술품, 옛날에 미술품 딱 하면은 갤러리, 뭐, 그렇게 그다음에 큐레이터, 통하지 않으면 못 샀던, 뭐, 요런 거는 이제 타파했던 게 서울 옥션인데, 지금은 서울 옥션보다 더, 이제 서울 옥션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디지털 아트를 팔기 시작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림이 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MZ 세대가 했던 이제 어떤 공정성 말고 재미도 또 되게 재미. 무조건 필요합니다. 공정성 재미. 재밌어야 돼. 네. 진짜 재밌어야 돼. 네. NFT 이상한 거를 올려도 잘 팔리는 이유는 이게 재밌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X 세대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또 흥미진진한 것 같고. 네. MZ 세대가 한 명 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맞장구를 쳐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신 후치님들 중에 MZ 세대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피드백을 또 효석 씨한테 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또 좋은 그 방향성을 잡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한 가지 더 뭐 제가 아이템별로 지금 계속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마지막 아이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럼요. 요즘에 꼬마 빌딩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시면 MZ 세대가 꼬마 빌딩 많이 산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어디서 났지? 돈이 어디서 났지? 1번. 네. 그리고 또 뭐 돈이 되나 지금도? 네네. 이게 너무 비싸지 않나? 네. 이거 MZ 세대가 살 만한 건가? 네. 그런 생각? 그렇죠. 이제 저도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핫하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물론 리서치 공부하고 이런 거는 주말에 많이 하지만, 평일에는 좀 시간이 틈만 나면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편입니다. 부지런해. 예, 제가 탐방을 1년에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는 다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느껴야 사실은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을 좀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한 90% 정도 되잖아요. 80-90% 되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지금 한남동이나 이런 어떤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남동이나 이런데 그 MZ세대 어린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부동산을 대출 없이 살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안 끼고 하신다고 가격 불문하고 부럽다. 네, 그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꼬마 빌딩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MZ세대 설문조사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돈을 벌면 과연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저희 20대 때 30대 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뭐 1,000만 원짜리를 1억으로 벌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네.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식으로 계속 하죠. 그치, 그치. 그 제 목표 금액이 나올 때까지. 예,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돈을 많이 묶고 더블로. 예, 묶고 더블로 가. 예, 성향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30-40억이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해야 돼.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MZ세대는 본인이 코인으로 벌던 뭐 리셀테크로 벌던 자기네들이 번 거에
70%를 부동산 사는 데 쓰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금액이 되면 무조건 부동산을 자기가 매입하겠다. 부동산을 깔고 가는 거야. 예. 옛날에 오히려 저희 X세대가 부동산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MZ세대라고 아무리 MZ세대라고 하더라도 네. 드는 MZ세대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네. 이런 사람 그 몇 명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소수의 인원을 소수의 뭐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는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리서치를 통한 자료이기 때문에 맞아. 우선 방금 말씀하신 이제 표본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치 표본 100명인데 뭐 강남구에서만 했던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오류는 제가 이제 다 100%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는 부동산의 현 실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젊은 분들은 요즘에 한남동 많이 봐요 라고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들 부동산이 고점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수요가 있으면 또 이게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 이미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30대 뭐 거의 광풍이다. 영끌 광풍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40, 올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40대 60대 분들은 야 금리 올리면 너네 이제 부동산 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네. 약간 저주 퍼붓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하나하나 이 사람 이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사실 그거였죠. 뭐 업비트인가요? 그렇죠. 업비트가 두나무에서 업비트가 3천억짜리 건물을 삼성동에 부동산에서 이 오피스에서 가장 핵심 1번은 저희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삼성동입니다. 뭐 뉴스 아마 보셨겠지만 1층에 산업은행이 있었어요. 저희 산업은행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산업은행 꿈의 직장 말이에요. 네, 꿈의 직장 금융공기업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1층에 보통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으면 건물의 그 임대료나 아니면 건물 가격이 틀려져요. 근데 이제 올라가요. 예, 들어가서 이제 3천억 주고 현금으로 샀다고 해요. 대출 없이 사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산업은행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아니야. MZ세대 간지납니까? 나는 1층을 내 효용을 위해서 쓸 거야. 은행이 있어서 너네 평당 1억짜리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뭐 1억 2천이 돼요. 산업은행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체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업비트가 얘기했죠. 저희는 뭐 상반기에만 뭐 4조를 법니다. 뭐 2조를 법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바뀐 거죠. 맨날 강조하시는 세상이 바뀐 거의 중심에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두나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볼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장시장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얼마 벌어 이런 거 하고 있는 동안에 네. 이 회사는 조용히 비상장 기업인데 연간 3조를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돈의 일부를 그냥 3조 버는데 뭐 3천억 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3조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5조를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규제나 이런 걸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떤 돈을 버는 어떤 그게 전통적인 제조업이 이제 좀 많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많이 바꿔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걸 따져봐도 네네. 딱 그런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평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MZ세대다. 결국은 세대, 그러니까 사람이 바꾸는 건데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MZ세대 뭐 인구도 별로 없어가지고 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그냥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걸어놓고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 놔둬야지. 그리고 살 때도 이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 이런 사람은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도 움직이지 못해. 예. 근데 MZ세대는 사! 그냥 사! 팔아! 그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MZ세대의 행동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참 쉽지 않았는데 네. 오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잘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0분밖에 얘기 못한다고 막 짧게 네.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뭐 전직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 뭐 제가 아는 애널리스트 분들 다 똑같습니다. 네. 네.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하기도 좋아하고 생각이 많고 아, 맞아.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이제 처음 제 친구가 유튜브 친구 겸 이제 좀 같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서로 교환을 많이 하는데요. 계속 나와라 했는데 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이제 좀 제가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도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지금 뭐 주식의 어떤 세부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네. 이런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사실 뭐 각본을 저희가 짜고 온 건 아닌데 일단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러게요. 할 말이 많았습니다. MZ 세대가 어떤 애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옛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 또래에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들 나도 저 나이인데 그리고 MZ 세대가 듣기에도 그래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동의 못해 아니면은 뭐 이제 아예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막 이게 되게 이런 그 화두를 던져주신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텐츠가 무슨 이 영상을 보면 이걸 뭐 사야 되는구나 알려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방송은 그런 걸 추구하는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